자, 이제 JSP 만들 텐데요. 이제 Q&A 폴더 만들고 리스트.jsp 만드시면 되겠죠. 한번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여기까지는 됐고요. 이제 여기 웹 컨텐츠에다가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요. New 하시고 그 폴더 한개 만드시고요. Q&A 폴더 한개 만드시면 되죠. 그 URL을 똑같이 만들어주기 위해서 제가 조립할 때 여기 Q&A 폴더 아래에서 이렇게 리스트.jsp를 실행하는 걸로 만들어놨기 때문에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고요. Q&A 오른쪽 마우스 누르시고 New 하시고 JSP 파일. 실제적으로는 저희가 만들려는 게 게시판 폴더 안에 다 똑같은 패턴의 프레임들이 있기 때문에 복사 붙여넣기 하시고 조금만 고치면 돼요. 실제적으로 아시겠죠? 이게 굳이 안 만드셔도 돼요. 자, 리스트.jsp 엔터 치십니다. 치시고요. 그 저희가 그 자바 부분에 데이터 가져오기를 시켜야 되겠죠? 여기 자바 부분입니다. 여기가 자바 부분입니다. 해당되는 거고요. 이제 그 데이터를 넘어오는 데이터를 받는 건 아시죠? 그 넘어오는 데이터는 넘어오는 데이터 받기를 하셔야 되는데 페인 처리를 했기 때문에 넘어오는 데이터는 저희가 이제 페이지가 넘어오고요. 한 페이지당 한 페이지당 이걸 영어로 쓴 거예요. 당 퍼로 썼고요. 그 페이지 한 페이지당 데이터의 개수. 데이터 표시하는 데이터 개수를 여기다가 쓴 거고요. 퍼 페이지 넘버 이렇게 해서 작성해서 변수를 만든 거예요. 이런 것들을 받으셔야 되겠죠. 받는 거부터 하시면 이제 스트링으로 str 스트링이고 이제 그 문자로 넘어오니까 str current page, queue page. 그 CUR이라고 붙인 것은 이제 그냥 페이지 객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그냥 페이지를 사용할 수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큐어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로 바꿔서 사용을 했고요. 이거로 리퀘스트에서부터 점개 파라미터 봤습니다. 상답에 찍으시고요. 여기다가 이제 그 저희가 뭐 페이지라고 넘어올 거예요. 페이지라고 넘어올 거라서 페이지를 써주시고 세미콜론. 자, 복사 한개 해주시고요. 그다음 두 번째는 스트링인데 퍼 페이지, 퍼 뭐뭐 당 페이지 넘. 이렇게 썼고요. 그다음에 리퀘스트 게 파라미터 여기도 이제 퍼 페이지 넘이라고 퍼 페이지 넘 이렇게 해서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받으시고요. 그 전에 이제 기본 페이지 세팅을 한개 해두시는 게 좋겠죠? 그전에 이제 저희가 기본 페이지 세팅을 위해서 하겠습니다. 기본 정보 세팅을 한개 해둘 텐데, 그 저희가 롱타입 페이지 같은 경우에 롱타입 뭐 퍼페이지 넘버 롱타입도 괜찮고 인티저 타입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커런트 페이지 이꼬르 1. 그 아무것도 없으면 1페이지 보기 하는 게 제일 낫죠. 만만하시죠? 얘는 이게 롱타입으로 만들었는지 L자 안 붙이는 걸 봐서 인티저 타입으로 만든 것 같긴 해요. 얘가 이제 전체 개수의 마이너스 그 나누기 실패가 있으니까 그 롱타입으로 만드시죠. 지금 현재는 그다음에 롱타입으로 퍼 페이지 넘버 퍼 페이지 넘. 그 얘네는 진짜 인티저 타입으로 만들어 필요가 있는데 10뭐 쓰시고 L 자 붙여서 이제 10이다. 나중엔 통일을 시켜야 되겠죠? 인티자면 인티자, 롱이면 롱으로 통일을 시켜주시는 게 좋고요. 이게 기본 페이지 세팅한 거고요. 넘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이거예요. 그 넘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넘어오는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 정보를 바꾼다. 바꾼다. 그래서 if 문장 쓰시고 넘어온 데이터가 있다는 얘기는 str queue page queue page 널이 아니다. 널이 아니면 쓰시거나 데이터가 아예 안 넘어오면 널이라고 합니다. 이름이 붙어 있긴 한데 데이터가 없으면 널이 넘어옵니다. 사용하시고 널그 널이 아니면이라는 아니라 그러면 데이터가 있는 겁니다. 데이터가 있으면 저희가 페이지 오브젝트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사용하시면 되는데 변수 한개쓴 다음에 하셔도 되고 페이지 오브젝트를 먼저 중간에 만드시는 걸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페이지 오브젝트 여기가 페이지 오브젝트 생성을 해서
페이지 오브젝트 타입으로 전환을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러서 소문자 페이지 오브젝트 이꼬로 뉴 생성을 합니다.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를 생성을 하는 걸로 작성을 해주시고요. 상상해서 저장을 합니다. 그럼 이제 실제적으로 기본 값은 큐어 페이지 이거 페이지 오브젝트에 페이지 퍼 페이지 오브젝트 롱 타입으로 작성을 했죠. 롱 타입으로 해주시는 게 낫겠네요. 해주시는 게 나을 것 같고. 자,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시고, 원래는 이게 그 생성만 하시면 페이지는 1, 그 다음 퍼 페이지는 10으로 세팅이 됩니다. 그런데 이제 데이터가 넘어오면 이걸 바꿔줘야 됩니다. 아시겠죠? 넘어온 데이터가 있으면 기본 정보를 바꿔준다. 근데 이제 페이지 오브젝트에 뭐 저희가 쓰고 있는 것은 페이지 오브젝트의 기본 정보. 근데 뭐뭐가 기본 정보냐면 페이지와 한 페이지당 표시 데이터 개수의 기본 정보를 바꿔준다. 사용하시면 되고요. 그 페이지 오브젝트에 이미 기본 정보가 세팅되어 있고 현재 그거에 맞춰서 이거를 이제 여기다 1페이지다 10페이지다 이렇게 넣는 겁니다. 넣는 건데 만약에 들어온 게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페이지 오브젝트 점 set start로 set start로 없는데요. 페이지 오브젝트에 start로가 없어요. 웬일이지? 페이지 오브젝트에 set start로 페이지 오브젝트에 set start로 여기 있죠? start로 get이고 get and로 get 아, 이 set 안 만들었어요. 스타트로가 엔드로를 스타트로 계시고요. set를 안 만들었어요. 내 거 왜 set가 없지? 지금 JSP2에 그 여러분들 것도 없나요? 그 set start로를 이렇게 하려고 했더니 set start로가 아 지금 페이지 하는데 start로가 아니죠. start로는 필요 없고요. 지금 start로는 계산에 의해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set page 페이지가 바뀌게 됩니다. 이제 그 롱 타입으로 롱점 파스 롱 이 롱 타입을 바꾸면서 str 키어 페이지 커런트 페이지를 이제 이렇게 바꿔서 사용하시면 됩니다. 깜짝 놀랐어요. 자, 두 번째는 이제 그 퍼 페이지 넘버죠. 그래서 str 퍼 페이지 넘버가 널이 아니면 데이터가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set 퍼 페이지 넘버를 퍼 페이지 넘버를 세팅해 주면서 여기다가 그 str 퍼 페이지 넘버를 롱 타입으로 바꿔서 집어넣는 걸로 프로그램을 작성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넘어온 데이터를 하기 전에 이제 기본 정보를 세팅하고 만약에 이제 기본 정보에 해당되는 게 이제 그 있거나 없으면 뭐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러면 이제 지금 아, 이거 없는 경우에는 어떻게 하지? 이걸 안 써놨네. 얘가 1하고 15가 세팅되어 있는데 기본 세팅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긴 했는데 그 실제적으로는 이렇게 하셔도 되고 여기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요걸 이용해서 변수를 저장하고 세팅을 하는 게 맞죠. 원래 그 요거 변수라는 게 선언을 해놨으니까 변수에다가 선언한 거에다가 데이터 요 선언된 거를 여기다가 이렇게 저장을 해서 이제 사용하시는 걸로 쓰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얘를 그냥 쓰자 이렇게 사용하시는데 얘를 그냥 쓰자가 없죠. 쓰자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여기 기본 new 하면 기본 세팅이 1하고 10이기 때문에 문제가 처리 안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근데 제가 하는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널인 경우에는 큐어 페이지
에다가 지금 롱타임으로 바꾼 거를 여기다가 이제 이렇게 써가지고 바꾼다 이거예요. 바꿔서 사용을 해야 된다. 그리고 이제 여기 페이지 오브젝트에다가 이렇게 세팅할 때는 큐어 파일 요거 한 거 대신에 큐어 파일을 쓰는 게 좋겠다. 그 왜냐하면 여기 기본값이 1이니까 1이 그냥 세팅이 되잖아요. 이게 변경이 안 됐더라도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런데 생성을 하면 사실은 생성을 하면 기본값이 세팅이 되도록 되어 있어요. 얘가 그래서 이렇게 그렇게 집어넣지 않아도 상관은 없긴 한데 그 논리적으로 봤을 때 얘가 기본값을 세팅해서 여기 세팅을 해놨기 때문에 만약에 스트링 큐어 페이지가 널이 아니면 요거 그 들어온 값으로 큐어 페이지를 변경을 시키고 여기다가 집어넣자. 만약에 여기 들어온 게 없으면 그냥 1이 세팅이 될 거예요. 1이 세팅이 되고 들어온 값이 있으면 들어온 값으로 세팅이 되고 그 요렇게 요런 원리로 짜는 게 논리상 논리정연하다. 아시겠죠? 되시나요? 예, 논리정연하다 이런 얘기고요. 그 여기 위에 것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저희가 그 퍼페이지 넘버라는 걸 만들어 놨죠. 만들어 놨으니까 이걸 이용해서 데이터가 있으면 여기 있는 데이터를 변경하는 거예요. 변경이 안 되면 10이 되겠죠. 그냥 그래서 이제 파즈 여기 파즈 롱 해가지고 이렇게 쓴 것을 파라미터 이렇게 넘겨받아서 쓴 것을 이렇게 여기에 널이 아니에요. 널이 아니면 네, 스트림 포맷이 널이 아니면 얘를 롱 타입으로 바꾼 다음에 여기 있는 걸 변경을 하고 여기 있는 걸 다시 이쪽으로 집어넣는 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게 논리 정연하다 이런 뜻이에요. 만들 때 퍼페이지 넘버 해당되는 것을 롱 타입으로 바꿔서 쓰는 것 대신에 이렇게 쓰는 거죠. 그 요거는 if 문장에 들어가 있으니까요. 이렇게 적용해서 저장하는 것은 널이 아닐 때만 이렇게 되고요. 아니면 기본값 10이 되는 거죠. 기본값 10이 요게 그대로 존재하게 여기 널이면 10이 그냥 존재하고요. 널이 아니면 다른 값으로 세팅이 되는데 널인 경우에는 그냥 10이 이렇게 세팅이 돼서 들어가게 된다. 되셨나요? 네. 그래서 요거를 기본값이라고 얘기해 주는 거예요. 여기 기본값에 해당이 되는데 값이 들어오면 다른 걸로 바뀌지만 값이 안 들어왔을 때 얘를 쓴다. 아시겠죠? 그래서 요거를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기본값 세팅, 기본 정보 세팅이라고 얘기를 해준 겁니다. 자, 요 정도 프로그램을 작성을 해 주시면 될 것 같으시고요. 그럼 이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해야 되겠죠? 넘버 데이터를 가져와서 세팅을 하시고 이제 DB에서 데이터 가져오기를 합니다. 가져오기 데이터 가져오면 리스트 타입이 나오겠죠? 리스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자바 유틸의 리스트 이시고요. 제너릭 한다. 이제 제너릭 Q&A VO 여기가 나온다. 이제 컨트롤 스페이스 바 계속 누르고 있는데 임포트 때문에 있으시고요. 그 다음에 리스트 있고도 쓰시고요. 서비스를 실행하면 나오니까 이스크립트 서비스를 실행합시다. 이스크립트 서비스 컨트롤 스페이스바 눌렀습니다. 대소문자 독촉 하시고 이스크립트라는 메소드를 이용해서 하시는데 서비스는 URL이 필요하네요. 그래서 빈스에서부터 점 get 쓰시고 URL을 여기다 집어넣어 쓰는데 URL은 authority 필터에 보시면 URL이 있습니다. URL을 그냥 써가지고 사용하시는 걸로 이런 네, 사용하시는 걸로 써보시면 되겠습니다. 야 지운 거 말고 네, 서비스가 빈스 밑에 컨트롤 스페이스 빈스 밑에 점 get 써가지고 URL인데 저희가 authority filter.url을 이용해서 꺼내가지고 작성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겠고요. 자, 오브젝트는 페이지 오브젝트 넘기겠죠. 그래서 페이지 오브젝트 컨트롤 스페이스 바 페이지 오브젝트를 넘긴다. 세미콜론 이러시면 이제 뭐가 나오냐면 그 리스트가 나와야 되는데 오브젝트가 나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오브젝트 마우스가 되시면 time is match cannot convert from object 이쪽에 있는 게 오브젝트 이렇게 넘어가는데 여기가 오브젝트 이쪽이 VO 이렇게 되니까 캐스팅 해야 됩니다. 캐스팅 하시면 되죠. 캐스팅을 하시면 JSP에서 캐스팅한 부분에 해당되는 것은 그 리스트를 리스트인데 이제 Q&A VO가 있는지 잘 모르겠어. 그래서 이제 데이터가 좀 이상하다 이렇게 이제 체크를 해야 됩니다. 언체크된 것을 어떻게 할 거냐 하게 되는데 경고창 납니다. 그래서 이제 surplus
surplus warnings 가려고 이제 unchecked checked 맞나요? checked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 저장하면 우리가 사라지게 됩니다. 뭐 이렇게 해서 써주시고요. 자, 데이터 가져오기를 했으면 이제 얘를 서버 객체에다가 올려야 나온대로 쓸 수 있죠. 서버 객체에 저장을 해야 됩니다. 저장을 해야 되는데 특별히 리퀘스트 해야 하시니까 request.set attribute 이름은 리스트. 여기 변수 이름 리스트니까 그냥 리스트로 썼는데 리스트가 여러 개면 다르게 쓸 수도 있어요. 현재는 그냥 리스트면 충분하기 때문에 리스트로 썼고요. 요거는 이제 변수 이름 세미콜론 앞에 있는 거는 키 이름 리스트라 달러 리스트라고 쓰면 요게 달러 리스트입니다. 달러 주문하고 주문과 사이에 리스트라고 쓰면 얘가 가지고 쓴 거고 요거는 요겁니다. 이렇게 리스트를 저장을 해놨다가 키 이름으로 이제 받아서 쓴 걸로 쓰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여기다가 이제 질문 답변 리스트라고 질문 답변 리스트 쓰시고 데이터 출력하기 위해서는 그냥 달러 주문 알고 리스트 써보는 거예요. 데이터가 나오는지 안 나오는지 출력해 보시면 되고 이제 출력해서 데이터가 나와야만 합니다. 아시겠죠? 브라우저에. 자, 나와야 하기 때문에 이제 서버도 여러 번 돌았고 그래서 그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이 메시지가 보이는데 새로 고침하시면 이제 Q&A가 사라지게 되세요. 그래서 로그인을 다시 하시고 비밀번호 쓰시고 그 Q&A를 클릭하면 이제 이렇게 데이터가 쫙 하고 나와야 됩니다. 잘 나오네요. 요거를 이제 어떻게 이쁘게 꾸며서 만들 것이냐 그런 게 남아 있는 거죠. 데이터 가져오기까지 성공을 했습니다. 자, 데이터 가져온 데까지 성공을 했고요. 이렇게 요거를 이제 이쁘장하게 만드시면 되죠. 이쁘장하게 만들어서 저희가 처리해야 되도록 만드시면 되는데 자, 저희가 이제 여기 바디 부분에 그 div 한 개 잡아주시고 div 리스트는 지울게요. 이제 그 리스트는 지워주세요. 이제 나온 거 확인이 됐으니까 지워주시고요. div를 이제 클래스 이고로 컨테이너라고 적어주시고요. 여기 안에다가 이제 저희가 h1 태그 이용해서 제목 같은 거 한 개 집어넣으시면 되겠죠. 질문 답변 리스트다 리스트입니다 라고 한 개 적어주시겠습니다. 자, 테이블을 이용해서 우리가 만든 것은 테이블을 이용해서 만들었으니까 테이블을 이용해서 한번 만들어 볼게요. 테이블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시고 이렇게 해서 테이블을 하는데 여기도 클래스 이꼬르 이게 테이블입니다 이렇게 만들어 주세요. 테이블이에요 이렇게 만들어 주시고요. 그 제목 부분을 먼저 쓰기 위해서 tr 제목 부분입니다. 슬래시 tr 사이에다가 이제 th를 이용해서 제목을 쓰는 거죠. 맨 처음에 번호를 저희가 작성을 합니다. 번호 그 다음에 번호 다음에 이제 써야 될 거 가져온 거를 전부 다 이렇게 작성을 하시면 되는데 그 저희가 가져온 내용 중에서 보시면 됩니다. 가정 중에서 보시면 알럼은 그냥 이제 여기 범위에 해당되는 것을 가져오기 위해서 작성한 거라서 굳이 안 불러도 되고요. 넘버 블로그, 넘버 타이틀, 네임, 아이디. 그 네임하고 아이디는 같이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하나, 둘, 셋, 여기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예, 여섯 개는 요 맨 마지막 레벨 넘버는 그 들여쓰기에 해당되는 거니까 다섯 개만. 하나, 둘, 셋, 네, 다섯 개. 레벨 넘버는 들여쓰기 할 때 사용한다. 아시겠죠? 사용하시는 걸로 쓰는 걸로 하겠습니다. 자, 해보겠습니다. 자, 작성을 하시면 지금부터 이제 list.jsp에다가 저희가 번호 다섯 개니까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작성을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제목에 해당되는 거 작성을 하시고 그 다음에 작성자 이름과 그 다음에 아이디를 이렇게 집어넣겠다. 아이디는 표시를 하셔도 되고요. 표시를 안 하시고 그냥 데이터만 찍으셔도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작성일과 조회수 이렇게 쓰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가 필요하고요. 그 제목에 해당되는 거는 들여쓰기가 좀 필요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찍기 위해서 반복문 처리. 그 꺽쇠 표시 C 컨트롤 스페이스만 눌렀더니 C라고 해서 뭐가 아무것도 안 나오네. 캡션, 컬럼, 뭐컬 거기 있으면 컬럼 그룹 이런 것만 나오고 C 땡땡 이런 게안 나와요. 아시겠죠? JSTL 라이브러리가 등록되어 있지 않구나. 위로 휙 올라갑니다. 자, JSTL 라이브러리를 페이지네이션과 함께 등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골뱅이 쓰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페이 태그 라이브러리 작성하시고 컨트롤 스페이스바 프리픽스 C 또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나 둘세 번째 URI 컨트롤 스페이스바 하나 둘세 번째 JSP의 JSTL의 코어 한개 등록했고요. 또 이제 우리가 페이지네이션에 해당되는 것을 억세표시 퍼센테이지 뭐 골뱅이라고 쓰시고 또 태그 라이브러리 쓰시고 프리픽스 쓰시고 페이지 오브젝트 그 페이지 오브젝트가 다른 데서 그 사용한 라이브러리인가요? 뭐 제가 직접 만든 건가요? 라고 물어보시는 동영상 할때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이런 거 라이브러리 제공하는 데가 없어요. 없어가지고 만든 거라서 제공하는 게 있다면 그걸 썼겠죠. 아시겠죠? 썼을 텐데 이게 이제 여러 개지를 이제 등록을 해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등록 만들어 쓴 거고요. URI 쓰시고 태그 라이브러리 그 URI가 아니라 죄송합니다. URI 아니고 태그 DIR 네. 컨트롤 스페이스 받으면 한 개밖에 없기 때문에 웹 다시 하나 밑에 태그스 등록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으시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기 C땡찍, 다음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이제 C땡땡 이런 게 보이시고요. 포이치 문장을 이용해서 데이터를 이제 막쓸 겁니다.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아이템스, 달러, 중괄호 리스트. 또 컨트롤, 그 밖에도 또 컨트롤 스페이스만 누르면 VAR. 데이터 한 개씩 꺼내면 부유객체가 나온다. 자, C 태그 안에다가 저희가 TR 한 줄을 만들어서 사용할 건데 슬래시 TR 한 줄씩 만들어서 쓸 건데 그 안에 데이터 TD 데이터가 들어가게 됩니다. 슬래시 TD. 자, 맨 처음에 제목 번호니까 달러 중괄호 열고 부여점 넘버 번호고 다섯 개니까 둘, 셋, 넷, 다섯 개를 이렇게 써주시고요. 됐습니다. 써주시고요. 다음에 있는 것은 타이틀. 그 다음에 쓸 거는 이제 그 작성자 이름이니까 네임 쓰시고 가로열고 가로 닫고는 그냥 써요. 밖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가로열고 할거 출력이 돼요. 달러 중괄호 열고 이제 vo.id 아이디도 하고 그 다음에 네임도 하고 쓰시는 걸로 쓰고 그 다음에 작성해 라이트 데이트 그 다음에 히트까지 쓴다. 히트까지 써주세요. 저장합니다. 네, 써가지고 이제 저희가 테이블 작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쓴 다음에 여기 가서 이제 데이터 나오는 거 가서 새로 고침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작성일이 지금 이제 다 비어 있네요. 작성일이 싹다 비어 있어요. 그 이렇게 작성일이 비어 있으면 그 원래 작성일이 라이트 데이트라고 썼는데 여기 지금 라이트 데이트가 현재 있는지 보셔야 되는 거죠. 그래서 지금 특별히 이런 경우에는 라이트 데이트가 있나 없나를 보셔야 돼요. 이쪽에 그 라이트 데이트인데 라이트 데이트가 널이 나왔어요. 널이 나왔다. 그런 얘기는 그 일단은 없다 있다를 보셔야 되고요. 저희가 볼 때는 라이트 데이트에 해당되는 뭐 Q&A 데이터 보시면 라이트 데이트가 현재 전부 다 널이네요. 라이트 데이트 작성일이 하나도 안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데이터베이스에서부터 오류가 나고 있다. 이해되시겠죠? 네. 그러면은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되느냐? 이런 것들은 이제 그 구조상의 문제이기 때문에 Q&A SQL에서 그 create 만들 때부터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create부터 보는 거예요. 그래서 F4키를 누르는 게 상당히 좋습니다. 그 어디냐면 라이트 데이트예요. 라이트 데이트. 디폴트를 안 집어넣은 거죠. 디폴트. 디폴트가 없어서 그 라이트 데이트를 집어넣지 않으면 널이 그냥 돼서 데이터가 비어 있는 걸로 나오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되셨나요? 그래서 이런 경우에 그냥 여기다가 이제 디폴트 적어 주시고요. 자, 디폴트 적어 주시고 시스 데이트 이렇게 해서 적어 주세요. 되셨나요? 선생님 여기 보고 있는데 상관없네. 상관없어요. DB는 DB대로 따라가고
그다음에 이제 그이 잡아 잡아들 따로하고 이렇게 따로따로 연결해서 쓰는 거기 때문에 잘 보시면 드랍시키고 개체 생성하고 그다음에 크레이트 그다음에 질문하기 2개 집어넣고 질문하기에 대한 답변 집어넣고 그다음에 답변에 그첫 번째 잡아 안에 이제 보시면 첫 번째 답변 인서트해서 집어넣고 이게 두 번째 답변이죠. Q&A에 두 번째 답변 이렇게 써서 자바란의 첫 번째 답변, 얘는 두 번째 답변입니다. 답변 집어넣고 답변의 답변 또 이제 밑에다가 답변 첫 번째 답변의 답변입니다. 두 번째 답변인데 요거는 오라클이라는 답변이네요. 얘는 오라클이라는 답변에 해당되는 거 썼고 여기는 답변의 답변을 그 밑에다 써가지고 썼고 마지막 커밋 시켰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그냥 F4 누르면 돼요. F4 누르시면 그 처음부터 끝까지 전부 다 되고 이렇게 구조가 틀린 경우에 그 크리에이트 부분을 고쳐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크리에이트 부분에 해당되는 것을 고칠 때는 알터 테이블이라는 게 있어요. 알터 테이블 이라는 걸 이용해서 고칠 수 있긴 한데 그러면 알터 테이블을 이용해서 고치면 뭐가 안 된다? 구조가 변경이 된 상태에서 원래 이걸 가지고 실행하면 안 되게 되어 있는 거죠.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이걸 이렇게 F4키를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다시 브라우저 오시는 거예요. 보시고 F4키 누르세요. 그럼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되시겠죠? 작성이 잘 나왔습니다. 근데 뭐가 적용이 안 됐어요? 부두셀 적용 안 됐어요. F12 눌러보세요. 그 메인 메뉴도 안 나오죠? 헤더 부분에 메타 타이틀, 그 다음에 없어요. 덩그렁, 헐, 아시겠죠? 예, 그래서 이런 경우에 어떻게 된다? 부두셀을 적용하기 위해서 얘를 이제 이게 레이어 잡는 라이브러리가 사이트메시인데 사이트메시에 적용이 안 됐다. 왜냐하면 사이트메시에 등록을 안 해놨어요. 이거 메인 메뉴에 레이아웃을 잡아라 라고 하려면 사이트메시를 보셔야 한다. 보겠습니다. 그 웹-rf 밑에 웹 컨텐츠 아래 웹-rf 밑에 보면 뭐가 있냐면 decorator.xml이 있어요. decorator.xml 여기에 이제 보드, 노티스, 메시지, 멤버 이런 건다 있는데 지금 뭐가 없어요? Q&A가 없죠. Q&A가 없으니까 적용돼야 돼요? 안 돼야 되죠? 안 돼야 되죠? 그러니까 이거를 한개 복사하셔서 노티스 한개 복사하세요. 복사해서 Q&A라고 한개 써주세요. Q&A 저장합니다. Q&A 저장하시고 그럼 이제 서버가 다시 스타트가 돼야 되는데 현재 안 되고 있어요. 안 되면 강제적으로 스타트해야 되겠죠? 다시 서버를 스타트합니다. 리스타트 하시면 되겠고요. 또 이제 뭐가 안 되냐면 저희가 필터에서 보시면 이거 권한 문제 로그인을 꼭 해야 된다 이런 권한 문제가 현재 처리가 안돼 있어요. 그래서 로그인을 안 하더라도 이런 거를 이제 작성자 아이디나 이런 거를 할수 있는데 답변물을 하려면 아이디를 꺼내 가지고 와야 되거든요. 새로 고침할게요 하시면 이제 메뉴가 보이시면서 이렇게 되고요. 깔끔하게 잘 작성이 된걸볼 수가 있으시고요. 레이어도 잘 붙었죠? 네, 이제 질문 답변 리스트에 들어갔는데 지금 메뉴가 없어졌죠? 왜냐하면 로그인을 안 해도 지금 현재 보는 걸 로그인을 안 해도 보이게 만들어 놨거든요. 이해되시죠? 로그인 안 해도 보이게 만들어 놨기 때문에 얘네들은 이제 로그인 처리를 안 해도 되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지만 저희가 이런 것들을 어디서 잡았냐면 오더리티에서 오더리티 권한 문제 오더리티를 한번 가볼게요. 리스트는 모두가 볼수 있으니까 리스트는 안 집어넣어요. 안 집어넣으시는데 자바의 util의 필터의 오더리티 필터를 보시면 이게 지금 이제 권한 문제를 작성하고 있다 이런 얘기예요. 공지사항 메시지라고 썼는데 지금 이제 저희가 메시지 말고 이걸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 메시지를 그대로 복사 붙여넣기를 좀 해주시고요. 지금부터는 이제 질문 답변입니다. 자, 질문 답변에 해당되는 것은 그 리스트는 모두가 볼수 있고요. 대신에 보기, 그 다음에 질문하기, 그 다음에 답변하기, 그 다음에 수정도 있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삭제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모두 다 1이어야 돼요. 1. 되시겠죠? 네. 그러니까 답변도 꼭 관리자가 하는 게 아니라 일반 회원도 답변을 달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이해되시나요? 만약에 답변하기는 꼭 관리자만 답변해야 된다. 이거 꺼내야 됩니다. 꺼내서 구에 해당되는 것을 쓰셔야 되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일반 회원도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이에요. 답변이 가능한 시스템이고요.
답변하기에 해당되는 것을 만약에 관리자만 해야 된다, 그러면 관리자 URL을 따로 만들어서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질문하기. 질문하기는 그냥 이제 그 퀘스천. 퀘스천. D-I-O-N. D-I-O-N. 퀘스천 폼으로 가는 거. 폼으로 가는 것도 이제 되고요. 질문하기 처리도 이제 퀘스천. 퀘스천. 질문하기 처리. 퀘스천.jsp도 1입니다. 1. 그 다음에 answer. 요거 두 개 더 복사하시고. 세 개 이렇게 더 필요하네요. 하시고 그 다음에 answer form answer yeah. 됐죠? answer form 이렇게 하는 것도 이제 그 1등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answer도 처리하는 것도 1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update 수정하는 거 update는 다 똑같아요. 그 질문 수정이나 답변 수정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update form 그 다음에 update.jsp 요거에 해당되는 것은 전부 다 이렇게 권한 문제를 해주시면 됐죠. 권한 문제를 해주시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렇게 메뉴도 안 보이는데 게시판 리스트로 들어오는 일은 없습니다. 이게 새로 고침하시면 지금 권한 문제가 없다. 어이 새로 고침. 어 나와요. 지금 Q&A에 리스트.jsp Q&A 아 메시지에 리스트.jsp로 써놨네요. 죄송합니다. 네, 전부 다 Q&A. Q&A에 질문 답변은 Q&A에 리스트 뷰 퀘스천 answer 업데이트 델리트 업데이트 델리트 Q&A로 써주셔야 돼요. Q&A URL을 잘못 썼네요. 제가 됐죠? 이렇게 써놓고 보시면 그 요렇게 해놓고 보시면 이게 이제 새로 고침을 하면 권한이 없다고 요청하시면 되는데 권한이 없습니다. 로그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로그인 페이지로 보내면 되겠죠. 페이지로 보내서 사용하시면 되고 로그인을 해요. 로그인을 하시고 이제 테스트 눌러요. 그다음 비밀번호 쓰세요. 그리고 이제 로그인을 하시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메시지 Q&A가 나오니까 Q&A 리스트를 볼 수 있는 거죠. 이제 됐죠? 이런 걸 왜 했냐면 질문하기를 써요. 그러면 내 아이디가 들어와야 되는데 어디서 가져와요? 세션에서. 세션에서 가져오려면 뭐가 필요해요? 로그인이 필요해요. 되셨나요? 로그인을 해놔야 그 내 아이디 가져오기가 가능하십니다. 자, 이렇게 썼고요. 그 다음에 답변하기고 처리해보겠습니다. 답변하기. 들어가, 이렇게 이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안 들어가 있죠? 예. 두 번씩 가져왔어요. 2번, 2번, 5번, 1번, 4번. 뭐지? 설마 실행을 두 번 했나? 드랍까지 시켰는데 Q&A 한 무에 한 개씩 있죠. 오라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이렇게 여기까지만 두 번씩 가져왔어요. 처리를 한번 볼까요? 그 1부터 10까지인데 실행 결과 2번 넘버 2 가져오고 그 다음에 넘버 2 또 가져오고 이런 넘버 2 또 가져오고 세 번 가져왔네요. 자, 그 같은 걸 두 번씩 가져왔어요. 두 번씩 가져온 걸로 봐서는 한번 다시 보시게 되겠네요. 그 이제 어디를 둘러왔는지 계속 보시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네, 여기서 새로 고침하세요. 새로 고침 이제 일단 해보시면 똑같은 걸 두 개씩 지금 받아오고 있잖아요. 똑같은 거를 똑같은 걸 두 개씩 찍고 있어요. 실제적으로 보시면 여기에 보시면 여기 전달되는 데이터는 뭐 1페이지 그 페이지 1이고요. 퍼페이지 넘버 10이고요. 스타트 로우 이건 내 스타트 로우가 엔드로우는 중간에 바뀌어요. 여기죠. 1부터 10까지 그 get 토탈 로우로 하시면 1부터 10까지 이렇게 바뀌도록 되어 있고요. 중간에 바뀌어서 사용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데이터를 가져오도록 시켰는데, 2번이 지금 한 개, 그 다음에 두 개, 이런 식으로 가져오고 있어요. 가져오고 있어서. 자, 이거는 이제 DAO에서 어떻게 하고 있나 보시면 되겠죠. 자, Q&A DAO 가십니다. 가시고, 리스트 하시고요. 저희가 getTotalLow에 해당되는 것은 잘 바꿨어요. 그래서 GetTotalLow를 갔다 오시면
저희가 데이터 세팅에 해당되는 게 스타트 페이지, 현재 페이지와 스타트 페이지 1, 엔드 페이지 1, 현재 1페이지밖에 없습니다. 토탈 페이지 1 해가지고 토탈로는 8개, 데이터가 8개로 지금 세팅되어 있습니다. 잘 되어 있고요. 그런데 이제 리스트 이거는 됐고, 그 리스트에 해당되는 게 이제 두 개씩 반복해서 처리가 되니까 보는 거죠. 자, 스타터로 엔드로 세팅하고요. 세팅해서 데이터를 가져오시는데 if 여기 rsy분에서 rs next 쓰셨고, 그 다음에 여기에 맞춰서 뭔가를 이렇게 작성을 했는데 add에서 view에다가 집어넣었어요. new에 생성을 했고 here에 생성을 한 다음에 세팅을 한 다음에 이제 집어넣는 걸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시소를 이용해서 그 뭘 찍어보시냐면 그 for while문 안에 부여객체가 뭐가 생겼지 이런 것을 찍어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Q&A 상담에 찍고 뭐 지금 Q&A DAO에서 찍고 있는데요. 점 그 리스트 메소드에서 부여객체를 지금 현재 찍고 있어요. 부여 리스트인데 부여객체를 찍고 있고 땡땡 그래서 플러스 가져온 부여를 내가 출력을 한번 해봐라 이렇게 시키는 거죠. 해보세요 이렇게 시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하시는 거죠. 새로 고침 하시면 다시 서버가 돌아왔기 때문에 테스트로 1111 로그인 하시고 Q&A 하시면 똑같이 가져오시는데 콘솔 보시는 거죠. 콘솔 어떻게 찍히나. 2번 하나 둘 2번이 하나 두 개가 똑같은 게 들어가 있어요. 2번 6번 똑같은 거 두 개, 5번 똑같은 거 두 개, 1번 똑같은 거 두 개. 그 드랍이 잘 안 됐나? 새로 고침 커밋이 맨 마지막에 안 됐나? 커밋 커밋이랑은 상관이 없으실 것 같고요. 어딘가가 지금 문제가 생겨서 두 개씩 나오겠죠. 2번 두 개, 6번 두 개, 5번 두 개 두 개씩 나오고 있어요. if 널이면 list rs.next 했고 Q&A id migrate list에 부여 했고 돌아와서 while rs.next 이런 그 오류 난 건 없을 것 같은데요. 일단 멈추고 클린 한번 시켜볼게요. 똑같은데? 자, 왜 이렇게 나왔는지 한번 알아보기 위해서 그 위에 있는 SQL을 이렇게 찍었잖아요. 그 위에다가 찍어서 사용하는 거를 먼저 해보시면 좋은데 지금 안 찍었네요. 그럼 이제 시소를 이용해서 한번 찍어보시는 거예요. 야, 실질적인 데이터 지금 보드 Q&A DAO Q&A DAO에서 이제 리스트 메소드 실행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Q&A 언더바 리스트 얘를 찍으면 DBSQL의 Q&A 리스트 언더바 리스트를 찍으면 어떻게 나오지 이런 거를 이제 한번 보실 필요가 있으시죠. 여기다가 플러스 이렇게 해서 한번 찍어 보시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그 출력을 하면 어떻게 되지? 그리고 이제 얘를 고치셔야 돼요. 자, 이렇게 이제 새로 고침을 하는 거죠. F 누르면 로그인 하라고 또 시키니까 로그인을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로그인 열심히 하신 다음에 Q&A를 해보시면 이렇게 나오시고요.
그러면 제가 찍으라고 해놨으니까 찍었겠죠? 여기죠. 리스트. Q&A 리스트. 셀렉트부터 밑으로 휙 내리면, 거기 내용이 길어서, 이렇게 휙 내려서 맨 앞에까지 드래그에 드랍을 하시면, 이 블럭이, 쿼리가 다 지정이 되고요. 복사합니다. 복사하시고 SQL 디벨로퍼에다가 제가 이제 이렇게 쿼리 찍는 데다가 붙여넣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붙여넣기를 합니다. 예. 그 적당한 데다가 엔터 쳐가지고 이렇게 좀 그런 다음에 셀렉트하고 이제 적당한 데다 이렇게 좀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물음표 대신에 여기 이건 1이고요. 두 번째 물음표 대신에 C 세미콜론 찍어주세요. 찍어주시고 실행을 하면 여기 이제 이렇게 똑같이 넘버 2번 2번 6번 2번 5번 2번 1번 2번 4번 2번 똑같이 나온 걸 볼 수가 있는데 왜 이러냐면 아이디 보세요. 네임이 이영환, 네임이 홍길동. 아이디는 이제 글 쓴 사람 아이디 테스트인데 테스트가 이영환이에요 홍길동이에요? 홍길동이죠. 근데 이게 두 번 이렇게 나오게 된 이유는 이건 이제 카드네이트 곱이라고 해서 그 앞에 있는 데이터 곱하기 뒤에 있는 데이터 이런 식으로 해서 곱이 돼버린 거거든요. 원래는 이렇게 한 개만 이렇게 그래서 한 개의 데이터만 이렇게 뭐 저희는 원하는 건데 이게 아니라 이게 여기 뒤에 있는 게 두 개고 여기 있는 게 뭐 그 여덟 개다 그러면 2 곱하기 8에서 16개의 데이터가 불러와진 거예요. 이렇게 되시겠죠? 그 이런 걸 이제 조인 조건을 안 써서 그래요. 조인 조건이 누락이 돼가지고 했기 때문에 이런 건데요. 맨 처음에 가져올 때 여기 있죠. 맨 처음에 조인을 해서 가져오는 조건에서 데이터를 불러올 때 이게 이렇게 불러올 때 웨어 조인 조건에 해당되는 웨어를 안 쓴 거예요. 그다 외연 문제 안 쓰시고 한번 써드릴게요. 외연 문제 하나 쓰시고 이제 그 Q에 있는 아이디와 같은 거 M에 있는 아이디를 같은 거를 가져오자 이렇게 외연 조건을 쓰신 다음에 이게 조인을 위한 외연 조건입니다. 쓰시고 컨트롤 엔터 치시면 이렇게 가져오는 거예요. 8개. 이제 홍길동 테스트인데 홍길동밖에 안 가졌죠. 테스트는 홍길동, 어드민은 이영환 제대로 가졌죠. 제가 쿼리를 이런 걸 원하는 거라서. 자, 여기 외연 문장에 해당되는 게 빠졌구나. 이런 걸 아셨고요. 그러면은 여기에 맞춰서 저희가 그 Q&A 리스트 갑니다. 가시고 여기 from 뒤에다가 외연 문장을 또 플러스 해가지고 한 개 더 붙여줘야 돼요. 플러스 외연 문장 한 개 더 붙이래요. 외연 더 붙이고 Q의 ID가 같다. M의 ID가 같다. 이게 이제 조인 조건에 해당이 되는 거죠. 조인 조건이 빠져 있기 때문에 똑같은 데이터를 두 개 갖고 있다. 대신에 그 네임만 다르죠. M에 있는 내용만 여기에 네임에 해당되는 것만 홍길동, 이영환 이렇게 바뀌어 있고요. 아이디는 똑같죠. 테스트로 얘는 Q에 있는 거 들어 있는 걸 가져오기로 했기 때문에 그 아이디는 똑같은데 이런 게 틀리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렇게 좀 수정을 해주시고요. 수정을 하면 서버가 다시 리스타트 됐겠죠. 예, 됐을 거라고 생각하고 다시 새로 고침을 하면 권한 문제. 로그인 다시 열심히 합니다. 테스트 1111 로그인 하시고 Q&A 클릭하면 제대로 된 데이터를 가져온 거죠. 오라클 밑에 이게 원래 오라클 이렇게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계속 나오죠. 요것도 들어가 있고 얘도 이제 이만큼 들어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제 계속 나와 있으니까 보기가 불편하죠. 이해되시겠죠? 여기까지 일단은 작성을 해 보시고요. 자, 데이터를 전부 다 가져왔습니다. 데이터를 가져온 것을 적당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확인해 가면서 야, 데이터 나왔네 끝 이게 하지 마시고 적당한 데이터를 가져왔는지 보시면 되시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답변에 해당되는 것을 이제 한번 처리를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 W3수 코스에 보시면 이게 이제 그 여기 나와 있는 거를 가지고 찾으면 되는데 문제는 W3스쿨스에서 아이콘스 클릭해 보시면 아이콘스에서 라이콘 라이브러리 있는 게 여기 어떻게 사용합니다 이런 거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맨 아래 보시면 그 링크 걸려 있는 게 있어요. 아이콘 레퍼런스 이렇게 걸려 있고 그리고 올 아이콘스에 대해서 그 해 놓은 게 있는데 아이콘 레퍼런스를 하시면 여기 지금 라이브러리가 요거 달라요. 사용하는 게 아시겠죠? 그래서 그때 맞춰 가지고 뭐가 라이브러리에 등록되어 있지 라는 것을 보시면서 라이브러리를 사용하셔야 돼요. 되셨나요? 네, 사용하셔야 돼서 지금 저희가 찾은 거는 이제 구글에 해당되는 여기 보시면 라이브러리가 요게 지금 요 위치에 있는 게
그 어디 포함되어 있냐면 여기 이제 대시 언더바 이렇게 되어 있는 것 중에서는 여기 보시면 이제 여기 위로 쭉 올라와 볼게요. 그 타입에 이게 어떤 형식에 맞춰가지고 써져 있는 걸로 되어 있냐면 이제 FA 말고요. FA 말고 이쪽에 보시면 이게 구글이에요. 구글 아이콘에 사용되는 거 구글 사이트에서 만들어서 제공하고 있는 라이브를 써가지고 그 아이콘을 쓰시려고 하는 건데 아시겠죠? 하시는 건데 그거를 이제 작성해서 쓰시려면 그 이것처럼 해야 된다라고 이제 돼 있고요. 그다음에 라이트 지금 보시면 arrow 여기 그 서브 디렉토리 서브 디렉토리니까 밑에 디렉토리인데 arrow right 오른쪽으로 가는 라이트에 해당되는 것을 쓰는데 여기 try yourself를 클릭하면 사용 방법이 나와요. 소스를 이렇게 짜셔야 합니다라는 거죠. 소스를 이렇게 짜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 소스 짜는 방법이 나오는데 첫 번째는 라이브를 등록하셔야 됩니다. 여기 뷰포트 그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데 여기 뷰포트 등록을 해주시고요. 자, 요 뷰포트는 이제 어디에서 등록이 되어 있어요? 데코레이터 사이트맨시에 등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등록하지 않습니다. 아시면 되고 요거는 등록하셔야 돼요. 링크 등록하시고 여기에 폰스 구글.구글.com 구글 apis.com 여기 있는데 아이콘이에요. 아이콘으로 사용하는 건데 패밀리가 material 아이콘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쓰는데 링크니까 스타일 시트입니다. 스타일 시트. 스타일 시트에 해당되는 것을 가지고 거기에 그림이 많이 있는데 그 그림 중에서 하나 선택해서 쓰겠다 이런 얘기고요. 아이콘 그림. 그리고 태그는 아무 태그나 쓰셔도 돼요. 클래스는 material 아이콘이라고 반드시 써줘야 되고 다 똑같죠? material 아이콘. 그 얘가 이 아이콘의 특성이나 모양을 결정하는 거는 요 안에 있는 데이터입니다. 태그 안에 있는 데이터에 의해서 모양과 결정이 되는데 걔를 써가지고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한번 해보시면 저희가 이제 만약에 저희가 list.jsp 오시는 거예요. 이제 jsp 와서 여기 적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이고요. 타이틀. 제목 앞에 여기다가 이제 그 꺽쇠표시 c if, c땡땡 if를 써가지고 if 작성해 주셔서 if. 작성을 합니다. 작성을 해서 컨트롤 스페이스바 누르시고요. 그 테스트 쓰는데 중괄호 열고 달러 쓰시고요.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거네요. 지금 거꾸로 썼어요. 달러 중괄호 열고 중괄호 사이에다가 vo.level number를 가져왔는데 레벨 넘버가 만약에 0보다 크면 이렇게 되는 거죠. 0보다 크면 조건입니다. 물음표 쓰시는데 얘가 지금 조건이라는 걸 인식하기가 좀 그러니까 가로 열고 하단코가 있어야 여러분들이 안정적으로 보시죠. 여기까지가 3학년 산자입니다. 3학년 산자. 3학년 산자, 물음표 이렇게 쓰고요. 만약에 이게 0보다 크면 이제 뭘할 거냐 이런 건데 태그를 집어넣을 거예요. 여기다 태그를 집어넣어서 사용을 하자 이런 얘기고요. 아 이게 조건 테스트니까 이게 3학년 산자로 쓰지 말고 그냥 조건만 써도 상관이 없겠네요. 조건만 써가지고 이제 붙일 거냐 말 거냐를 붙일게요. 그다음에 이렇게 붙이면 여기에다가 이제 엔터 쳐서 써놓을게요. 써주시고. 저희가 그 에로에 해당되는 것을 여기 W3스크루스에서 아까 찾은 거 여기 있죠? 여기 중에서 아이콘인데 뭐 서브스트릭트 아이콘을 이렇게 집어넣자라고 해서 이거를 아이 태그를 복사를 합니다. 복사 하시고 여기 있는 데다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 즉 이제 레벨 넘버가 0보다 크면 이제 밑으로 내려가는 이런 화살표를 만든다 이거죠. 되시겠죠? 만들어서 사용하시는 걸로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또 보셔야 될 거는 라이브러리가 있어야 이게 동작을 합니다. 라이브러리는 여기 있습니다. 여기 링크 CSS 라이브러리를 써야 됩니다. 요거를 링크를 복사하시고요. 헤드 위에다가 헤드 슬래시 헤드 여기죠? 여기다가 붙여넣기를 합니다. 붙여넣기를 해서 요거 특이하게 요거 한개 써야 돼요. 그래서 붙여넣기를 해주시면 붙여넣기를 해서 JSP를 했기 때문에 서버는 안 돌았고요. 이렇게 하시고 이제 답변 결과 해당되는 이제 질문 리스트 했던 것을 새로 고침을 하시면 그 요렇게 나오는 거죠. 이렇게 나오시는데 요거는 이제 그두 개를 만들든지 아니면 요거 더 들여쓰기를 해야 되죠. 이제 들여쓰기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칸 내지 네칸 정도 들여쓰기를 하겠습니다. 네 칸. 레벨 넘버 한 개당 네 칸의 들여쓰기를 이렇게 하시면 요 앞에다가
이렇게 요 여기 앞에 답니다. 요거 표시 앞에다가 이제 들여쓰기에 해당되는 것을 쓰시는데 and NBSP를 쓰시면 됩니다. and NBSP 이해되시겠죠? 그래서 반복문에 의해서 그거를 이제 동작을 시켜서 하자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자, 어디다 쓰시냐면 타이틀 앞에, 여기 I 태그 앞에, 이 부분 앞에, 여기죠? 여기다 이제 넣습니다. 써가지고 이제 그 정렬을 시키면 뭐 이 정도 되겠죠? 이렇게 써가지고 사용하게 되고요. 그 if 문장 써가지고 이제 그 여기 아이콘 붙이고 타이틀 붙이고 이렇게 붙이는 걸로 사용을 해주시면 되겠고, 바로 붙일까요? 잠깐 띄는 것도 띄어도 되고 안 띄어도 되고 어쨌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반복문을 써가지고 시 땡땡 포이치 포이치 문을 사용해서 포문을 써가지고 사용하시는데 이때 그 반복하는 시작에 해당되는 게 begin이고요. begin입니다. 시작에 해당되는 begin에 해당이 되고요. begin은 그 0부터 0까지면은 한번 실행이 될까요? 근데 한번 실행되면 안 되는데 안 되면은 1부터 1까지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1 begin은 1부터 시작을 하고요. end 끝나는 거 end 써주시고요. end가 달러 중괄호 열고 레벨 넘버입니다. 레벨 넘버로 이렇게 반복 처리하는 걸로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여기에다가 반복 처리하는데 그 블랭크를 좀 써야 되거든요. 그 end nbsp 세미콜론. 이 블랭크 한 개예요. 한 개니까 세 개 정도, 네 개 정도 하자. 그럼 하나, 둘, 셋, 넷. 저장. 그 숫자의 개수만큼 내가 요게 레벨 넘버가 1이면 1부터 1까지 한 번 되겠죠. 한 번. 얘가 레벨 넘버가 0이면 처음부터 안 맞으니까 이게 안 나올 거예요. 아시겠죠? 안 나오게 되고 이제 지금 1부터 1이면 1개 돼서 한 개 들여쓰기. 그다음에 얘가 2가 되면 그 1부터 2까지 그럼 1일 때 한 번 돌고 2일 때 한 번 돌고 그래서 이렇게 8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너무 많은지 한번 보시면 되겠고요. 뭐 이 정도 사용하시고 그러면 이제 새로 고침을 다시 하겠습니다. 새로 고침을 하시면 아무것도 동작 안 했어요. F12. 하셨는데 지금 아티클 밑에 좀 찍어서 보겠습니다. 됐고 6이고 TD 안에 소스 거기 그 end nbsp가 하나도 안 찍혔네요. 보면 그 일단은 에서 c 레벨 넘버 1 begin 1 end 레벨 넘버 부여점 레벨 넘버인데 부여를 빼뜨렸네요. 부여점 레벨 넘버 그러니까 하나도 안 찍히죠. 부여점 레벨 넘버가 아니면은 이게 0으로 계속 세팅이 되니까 1부터 0까지 계속 돈 거죠. 부여점 레벨 넘버 이렇게 해서 작성을 해주시고요. 자, 그래서 소스 같은 거 확인해 봤는데 그 붙질 않아가지고 이제 새로 고침 할게요. F4키 눌러서 새로 고침을 하면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들어가서 이렇게 된 거 보이시죠? 이렇게 되셨나요?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이거를 이제 답변의 답변인 경우에는 이렇게 한 칸만 띄고 한 개인 경우에는 한 개 붙이고 두 개인 경우에는 두 개 붙이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아니면 이게 답변의 답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제 이게 중요하진 않은데 야 이거 조금 더 드려버려야 돼 그럼 한 개 더 만들면 되죠. 그래서 이렇게 한 개 더 드려버려야 돼. 그럼 end sp를 한 개 더 복사해서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해보시면 이제 조금 더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좀
보기 편하게 어쨌든 이렇게 구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리스트에 해당되는 것을 일단은 전부 다 구현을 만들었습니다. 구현해서 이렇게 만들어서 사용을 하고 있다.